나 저 병원에 좀 가야 돼. 사랑이가 아파가지고 좀 병원에 가 있대. 나 가야 돼. 아이고 아프기는 개뿔이나. 아유 영갑태가 이제 애 핑계 대고 그냥 집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모양이네. 왜 우리 없을 때 도망치려던 거 한 발 늦었구만. 내가 꼭 병원을 좀 가봐야 되는데. 아유 영갑태가 그냥 불난 집에 기름을 더 붓고 있어 지금. 할아버지 가게 저랑 같이 2층으로 올라가세요. 어? 아니 나는 그거 찾아가서 입고. 그만 나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. 그래 얘 들어간 김에 손가락 안 치고 한숨 푹 자고 나와라. 아유 난 골치 아파 죽겠는데 그냥 걸리적거리지 말고 어서 가라고. 아니 저 결혼식은 잘하고 오셨어요? 아니 근데 이놈의 애팬네가 눈치는 어따 엿 바꿔 먹었나? 지금 우리 집 분위기 초상집인 거 몰라? 그래도 돈은 주셔야죠. 무슨 돈을 줘? 얼른 가라고. 아니 내가 무슨 이 집 파출부도 아니고 자원봉사자도 아닌데 일하고 돈 못 받는다는 게 말이나 돼요? 얼른 약속하신 돈 주세요. 그래 그럼 우리 영감 재산 어디다 빼돌렸는지 알아냈어? 돈을 어디다 숨겨두셨는지 몰라도 시몬이 앞으로 해놓은 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. 아니 그게 정말이야? 네 아까 사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아니 그러니까 얼른 돈 주세요. 아니 그러니까 이 영감태기가 시목분이한테 재산 준 게 이게 맞단 말이지? 아유 이놈의 영감태기를 내가 가서 진짜 그냥. 아니 저 그럼 휴대폰으로 제 계좌번호 찍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거기로 돈 넣어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이 뭐야 그러니까 이 백여씨가 우리 영감 돈으로 가구 명장을 찾아야 했던 모양이구만. 어? 이 천하의 이 도둑년. 어? 우리 재산 다 뺏어가. 우리 아영이 신랑까지 뺏어가. 세상에 도둑이보다 더한 도둑년이 어딨단 말이야 그냥. 어떻게 녀석하는 짓이 저렇게 지 애비랑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?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대놓고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. 결혼식까지 와서 승표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. 네 이 녀석 절대 용서 못합니다. 지분이니 뭐니 이런 한 푼도 넘겨줄 수 없어요. 아니 그 회사 망하게 해서 다시는 사회활동 못하게 두 손 두 발 다 묶어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. 경호업자 쪽에서 그러는데 저 승표 도망치게 도와준 게 장난기라는데 그 녀석만 아니었으면 어떻게든 결혼식 치를 수 있었는데 오늘 망신당한 거는 다 장난기 탓이에요. 아휴 감히 그 녀석이. 이용이 누나는 지금쯤 결혼을 했겠지. 행복해야 될 텐데. 자식 그렇게까지 하고 와서 이용이 누나 불행하게 만들면은 내 진짜 용서 안 한다. 이제 장난기 인생 다시 원상 복귀네. 개똥벌레 장난기 인생. 너 혼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응. 너 왜 그래? 아니, 누구한테 맞았어? 아휴 만지지 마. 괜찮아.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? 어? 천사님 댁에. 그 집서 돈 좀 받았어? 돈은 무슨. 근데 오늘 그 집 진짜 이상하더라. 결혼식 한다고 간 사람들이 뿔이 잔뜩 나서 그냥 들어왔더라고. 열받기도 하겠지. 내가 한건 크게 해주고 왔는데. 그게 무슨 말이야? 그 집 손녀딸 결혼식 신랑이 도망가서 파토내는 바람에 아주 공개 망신을 당했잖아. 내가 신랑 도망가는데 도움을 좀 줬거든. 뭐? 아 왜 그런 짓을 했어? 아유, 그럼 내 돈 받는 거 다 글른 거 아니야? 아 정말. 아이고 얘 아이고 고만 먹어. 아니 네가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지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. 아영이 결혼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 다시 기사회생할 방법이 있을 거야. 그러니 너무 속 끓이지 마라. 어? 이제 다 끝났어요. 가구 명장도 날아가고 차대표도 날아가고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. 이게 다 백일홍이랑 아버지 때문이야. 내 이 두 사람 가만두지 않을 거야. 절대 용서 못해. 왜 그래? 예. 아이고 예. 사랑아. 아버지.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? 시목분이한테 빠져서 백일홍한테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내가 가구 명장 인수 못하고 망하는 걸 보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냐고요.
에이, 무슨 소리야? 아니, 무슨 소리기는. 당신이 시목분이한테 재산 다 줬잖아. 그래서 얘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쩌면 친딸한테 이렇게 그냥 모지작스럽게 할 수가 있어. 제가 아버지 딸이 맞긴 맞아요?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딸 가슴을 대못질을 하세요? 아버지는 이제 나한테 아버지 자격 없는 사람이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. 엄마, 아버지 병원으로 가든지 백일홍 집으로 가든지 맘대로 가시라고 해. 나 뭘. 예, 예, 예. 아이고, 덕희야. 내가 네 마음 알아. 어? 너 다 알아도 얘 이건 아니지. 야, 이건 내가 드라이 맥기려고. 아니, 너 이러는 거 아니야, 너 지금. 다 필요 없어요. 아버지는 이 집에서 한 집에서 못 살아, 이제. 아버지 안 나가면 내가 나가요. 아이고, 아니 너. 아니, 엄마. 응? 할아버지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픈 분한테 왜 이러세요? 너도 마찬가지야. 네 원대로 차 대표랑 결혼 안 하고 이 엄마를 망하는 걸 보니까 속이 시원하지? 엄마, 무슨 말을 그렇게 해? 나도 속상하다고. 거짓말 하지 마. 너도 꼴보기 싫으니까 영국으로 가버리던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. 다 사라져버려! 진봉 씨랑 애들은요? 내일 진솔이 입학식 준비도 있고 해서 먼저 들어가라고 했어요. 승표 씨, 저 아무래도 결혼식은 좀 미루는 게 좋겠어요. 그래요. 사랑이 검사 결과 받고 일홍 씨 마음 안정되면 그때 다시 결혼식 올려요. 내가 너무 방심했나 봐요. 그냥 감긴 줄만 알고. 우리 사랑이한테 큰 병이라도 생긴 거 하면 어쩌죠? 그럴 일 없을 테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아요. 그쵸? 우리 사랑이 얼마나 이쁜데, 얼마나 건강한데. 그럼요. 너무 걱정 마요. 아참, 근데 승표 씨는 어떻게 된 거예요?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경호업체 직원한테 납치되다시피 해서 붙들려갔어요. 전화기도 뺏겨서 중간에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. 다행히 장남기 때문에 몰래 빠져나와 여기 온 거예요. 장남기가요? 네. 천여사가 자기를 뺑소니 범으로 누명 씌우고 한다는 걸 안 뒤부터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. 우리 결혼 인정하고 오늘도 나 그쪽에서 도망 나올 수 있게 도와줬어요. 아,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요?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? 어제 일용 씨 가고 나서 영국에 있는 선배랑 연락이 됐어요. 자금 융통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얘기돼서 급한 불 껐으니까 염려 말아요. 참, 나 이따가 회사 들어가서 급한 사람만 잠깐 처리하고 올게요. 그렇게 해요. 괜찮을 거예요. 네. 아니, 우리도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게. 그 애가 많이 안 좋은가 보네. 괜찮은지 모르겠다. 오늘 경황이 없으실 것 같은데 내일 연락 드려보죠. 그려. 오늘만 날인가? 어? 저기 남기 씨 아니에요? 아니, 오늘은 다들 결혼식 끝나고 쉬는 줄 알았는데 아직 계시네요? 야!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임마? 시발로 끼어들어라 임마! 아니 신배 형님! 아, 저 환자예요! 이거 보면 모르시겠어요? 아, 저 잘못한 거 없대도 왜 뚝하면 눈에 쌍심지부터 기세요? 쌍심지? 야, 니 뭐 터진 일하고 주둥이 함부로 흘리냐, 임마. 어, 야, 니 오늘 잘 그렸다 그래.